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히 수도권의 중환자용 병상 부족 문제가 우려된다며 언제 올지 모를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해서도 고위험 환자 치료에 의료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인 경우에는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들이 좀 반복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되고 한국방역당局首度松口承认二次流行已经在以首尔为中心的首都圈发生 不仅是进行式，而且已经到了可能再次大爆发的关键转折点。韩国疫情从1月底出现首例确诊， 2月中旬，因为新天地教徒第31号患者出席千人集会，还四处趴趴走，引爆第一波感染全境扩散。疫情达到高峰时，单日新增确诊突破900例，最终靠着科技手段追踪感染途径和接触者， 以广泛筛检管控隔离高风险群体，在进入4月份之后，疫情总算缓和下来。韩国政府也在5月宣布放宽防疫管制，重启社会生活和经济活动。但解封前的最后一次黄金连假，却成了引爆二次流行的地雷。从首尔梨泰院地区一间酒吧出现有消费者确诊开始，首都圈内的群聚感染事件频发。 从物流中心、健康用品直销公司感染事件确诊动辄超过100人，就连在汉江公园举行的自行车友聚会、桌球场活动都传出了小规模群聚感染。就算是全国资源最多的首都，也为二次流行若发展至大爆发阶段， 서울에서 시작된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 관악구 리치웨이발 감염자는 어제 기준으로 모두 205명입니다.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의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가 47명 나왔습니다. 영등포구 자동차 동호회 모임은 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접촉자들 검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림 콜센터를 중심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된 3월과 4월에 이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시작된 5월 연휴 이후 다시 유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문 판매 업체에 다녀온 고령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중환자용 병상은 수도권에 328개가 몰려있지만 남아있는 병상은 42개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120개에 불과합니다. 4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평균 R값은 1.79로 급격히 증가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약간 주춤해졌습니다만 R값이 열흘 전 수준대로라면 한 달 후 하루 확진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를 걸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금이 2차 대유행 한 달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首尔市长朴元淳发出距离二次大流行只剩一个月的严正警告，防疫本部则是宣布要放宽现有解除隔离标准。治疗隔离中的新冠患者，就算病毒检测仍然呈现阳性，只要连续10天没有出现临床症状，就可以出院解除隔离。 防疫当局解释，这是为了避免不具有传播力的患者占用病床所采取的措施。而事实上，提前会诊并清空病床，更是为了一触即发的二次流行高峰做准备。就连境外移入病例也呈现了增加走势。一艘俄罗斯籍的冷冻货轮19号停靠釜山的甘春港， 从船长开始出现发热症状，结果21名船员当中就有16人全被确诊为新冠患者。期间和货轮船员有过接触，釜山的航运人员将近200人全数紧急进行检测隔离。甘春港还为此暂停冷冻水产的卸货作业。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발생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해외 유입 역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2차 대유행 위기也让首尔市在关闭公共设施，
人群密度高的网吧、夜店等娱乐场所推动电子名簿实名制之后，正在考虑是不是要恢复更加严格的社交距离防疫措施。 但现实生活里，有不少民众却是在解封复学之后，似乎已经淡忘仅仅不到两个月前的新冠病毒大流行。 급기야 이 여성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승객에게 다가가 발을 구르며 위협합니다. 내리세요. 내리세요. 결국 이 승객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버스와 택시,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기사 등과 시비가 있었다는 112 신고만 840건에 이릅니다. 방역본부点出了重点，流行病学专家再怎么努力，科技手段再如何严密监控。 人们如果不自我警惕，做到保持距离和个人的防护措施，新冠病毒就不可能会停下脚步。与季节变化、天气冷热无关，随时都可能卷土重来。